충남 서산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현장에 권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시 수석 1길 50에 위치한 이곳은 서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서 천여평의 실내외 시설인 풋살장, 야외풀장, 민속체험관 등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서산 최초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체 건강은 물론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이나 성인들에게 특수체육 활동, 심리체육 운동, 태권도 등의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운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입소하신 이용자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SOK 발달장애인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많은 대회에 참가하셔서 메달 획득과 본인들의 보람을 찾았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도 있고요. 또 나아가 사회의 자립생활을 하는데 많은 보탬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을 계기로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GTV 뉴스 권도희입니다.